저 놀라셨죠? 많이 놀라셨나 보다. 산책 갔다고 했으니까 얼른 와. 그냥 가라 그래줘. 내가 전화한다고. 오늘 안 만나고 싶어. 아니, 바꾸지 마, 엄마. 그럼 마음대로 하게 둬. 저기, 오늘 저랑 데이트 안 하실래요? 아니에요. 우리 아무것도 못 먹었네요? 배가 좀 고프죠? 우리 털어볼까요? 얼마나 있나? 이거 맡기고 먹을 거 사요. 나중에 찾으면 돼요. 저 때문이잖아요. 얼른요. 아니, 말이 돼요, 이게? 그럼 제가 사올게요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휴, 이건 미안해서 어떡하나. 아, 왜 핸드폰도 안 가져갔지? 휴일에 종일 사람만 기다리다가네. 저 정여 들어오는 대로 전화 넣으라고 할게. 네.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래, 잘 가. 네. 손 좀 내봐요.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. 갈게요.
우리 결혼할까? 왜? 싫어? 아니, 싫긴. 내년에 하기로 했잖아. 혼자 라면으로 때우는 거 지겹다 이제. 왜 그래? 무조건 오케이 찬성할 줄 알았는데. 불안해서 그래. 뭐? 네 앞에서 얼쩡대는 그 자식이 불안해서. 공원에서요. 저 부탁이 있어요. 다음부터는 굳이 돌려주시지 않아도 돼요. 성희는 고마운데요. 무서워요. 어디서 잃어버렸는지, 무슨 일이 있었는지, 전 기억조차 없는데,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는 일, 힘들고 무서워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, 겁나 죽을 것 같아요. 아무도 몰라요, 제 심정.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낯선 남자 잠바를 입고 저 불면증엔 허브차가 좋대요. 혹시 불면증 있으시면요. 맞아요? 아닌가요? 맞아요. 제 잠바예요.